이번 시간에는 쿨롱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 바로 이 힘을 계산하는 것이 쿨롱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석이 하나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 자석에는 두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만약에 N극과 그 다음에 S극이 있다게 되면은 그두개 자석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이쪽에 N극과 똑같이 N극이 있다면 이둘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역시 전하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의 전하가 있는 곳에서는 이쪽에 플러스 전하와 여기에 마이너스 전하가 있다고 하게 되면은 두 전하는 서로 당기려고 하는 힘이 작용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이쪽에 플러스 전하가 있고, 자, 여기에 만약에 또 플러스 전하가 있다게 된다면 두 개는 서로 밀어내려고 하는 힘이 작용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서로 잡아당기려는 힘을 흡인력 혹은 인력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개가 서로 밀어내는 힘, 이거를 반발력 혹은 청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궁금한 내용이 있죠. 도대체 밀어내고 당기는 힘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게 될까요? 만약에 어떤 두 사람이 줄다리기를 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줄다리기를 하게 된다면은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줄, 그리고 두 사람, 그리고 둘 사람에 있는 그 공간,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크기가 결정되지 않을까요? 자, 즉 A라고 하는 사람의 일종의 몸무게 몇 킬로그램인지, B라고 하는 사람의 몸무게 몇 킬로그램인지가 중요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둘 사이에 작용하는 요 줄의 그 줄은 어떤 줄인지, 예를 들어 뭐 고무줄인지 아니면 쇠사슬인지 아니면 뭐 우리가 합성섬유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또 다르게 될 겁니다. 자, 또둘 사이에 있는 이 공간도 중요하게 될 거예요. 둘 사이에 있는 공간이 예를 들어 물속인지 아니면은 공기 중인지 아니면은 저기 높은 산 위에인지 혹은 이 안에 둘이 어떤 뭐 기름통 안에 들어가 있는지 에 따라서 다르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두 사람이 줄다리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세 가지 변수가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두 사람의 체중이나 힘의 크기, 그 다음에 줄의 종류,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있는 이 공간적인 특성 말이죠. 자, 그러면은 전하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게 될까요?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법칙을 계산한 것이 바로 쿨롱의 법칙입니다. 쿨롱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플러스 전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하가 있을 때, 둘 사이는 서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게 된다. 그때 우리는 이것을 전기력선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실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둘 사이에 전기력선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을 하게 되고, 이 플러스를 Q1이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플러스 마이너스를 Q2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전기량의 단위가 되는 것이죠. Q1 쿨롱, Q2 쿨롱이라고 하게 되면은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이렇게 된다. 힘 F는 4 파이 엡실론 분의 1 곱하기 R 제곱 분의 Q1 그리고 Q2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알아볼까요? 여기서 Q1 그리고 Q2는 무엇일까요? Q1, Q2는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전기량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즉, 전하의 크기이죠. 양쪽에 있는 전하가 클수록 우리는 더큰 힘이 둘 사이에 작용하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R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맞아요. 두 전하 사이의 거리입니다. 두 전하 사이가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 많은 힘을 발휘를 하게 됩니다. 둘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하게 되면은 제곱, 둘 사이가 더 좁을수록 반이 좁게 되면은 4배의 힘이 더 크게 되는 겁니다. 거리에는 반비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요 엡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부터 유전율이라고 부르는 아주 중요한 비율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분극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그 크기를 이야기하고, 자, 이것을 우리가 단위로는 패러드 퍼 메타로 나타내게 됩니다. 유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여기 평행한 두 개의 판을 놓고, 이 평행한 두 개의 판에다가 자,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를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막대가 긴 쪽이 플러스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평행판 양쪽에 플러스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전기장이 위치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 바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기장이 위치를 하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때 두 개의 평행판 사이에 우리가 전하가 충전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인데 실제로 전도체, 전류가 흐르지 않고 멈춰 있게 되니까요. 그러면 이 안에다가 어떤 물질을 한번 이렇게 넣어 볼게요. 제가 파란색 물질을 넣게 되는데, 이 파란색은 절연체, 전기가 통하지 않는, 즉 자유전자가 이동하지 않는 물질입니다. 이 자유전자가 이동하지 않은 어떤 물질을 넣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전자의 분포는 반대로 마이너스, 플러스가 이렇게 반대로 걸리게 될 겁니다. 자, 이 힘을 우리가 한마디로 다이일렉트릭이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유전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반대로 작용을 하게 되는 힘이죠. 유전율이 클수록 전기의 힘을 더 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유전율이 클수록 전기의 힘을 더 약하게 해서 우리가 더 많은 전하를 충전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자, 여기에 만약에 두 개의 판에다가 제가 어떤 재료를 넣었을 때의 이때의 전기가 충전되는 양을 제가 C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또두 번째, 어떤 두 개의 극판에다가 이번에는 극판 사이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냥 공기만 넣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공기만 넣었을 때의 충전되는 전기 양을 우리가 C0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반드시 C 값이 C0보다 크게 되는데요. 왜냐면은 여기에는 우리가 어떤 힘? 바로 유전체로서의 힘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유전율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건 유전율의 상대적인 비율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비유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진공일 때보다 어떤 물질을 넣었을 때 충전되는 양이 얼만큼 더 큰가. 예를 들어 두 배가 더 많이 전하가 충전되었다면은 유전율은 공기보다 두 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0배가 되었다면은 공기보다 10배의 유전율이 더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공기 혹은 진공 중은 거의 같기 때문에 우리가 공기나 진공을 기준으로 놓게 됩니다. 이 공기나 진공은 비유전율이 바로 얼마? 1이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진공이나 공기의 비유전율이 1이라고 하게 되면은요, 고무의 경우에는 약 2에서 3, 그 다음에 성명 같은 경우에는 약 4.8, 그 다음에 산화 티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약 60에서 한100 정도의 비유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하를 더 많이 축적하기 위해서는 이 콘덴서의 재료로서 비유전율이 큰 물질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공기의 유전율은 얼마일까요? 공기일 때 진공 혹은 공기 중일 때의 유전율을 우리가 진공의 유전율이라고 해서 엡실론하고서 여기다가 이렇게 제로를 붙이게 됩니다. 자, 이것은요, 8.85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패러드 퍼 메타라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공의 유전율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유전율 엡실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진공의 유전율에다가 어떤 거 비유전율을 곱하게 되는 것이죠. 이 비유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진공보다 바로 몇 배가 더 능력이 좋으냐라고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유전율이라고 부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쿨롱의 법칙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쿨롱의 법칙은 이렇게 됐었습니다. F는 4 파이 엡실론 분의 1 곱하기 R 제곱 분의 Q1 그리고 Q2가 되죠. 자, 여기서 Q1, Q2는 알겠어요. 전하의 크기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R은 두 전하 사이의 거리고요. 자, 그러면은 요 엡실론은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요 엡실론은 진공의 유전율에다가 그 다음에 비유전율을 곱한 값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진공 상태라고 하게 되면요, 이 식은 이렇게 변할 수 있겠죠. 4파이 곱하기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분의 1 곱하기 R 제곱 분의 Q1 그리고 Q2. 자, 여기에서 4파이 중에서 파이는 원주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식에서 4파이 곱하기 8.855 곱하기 10 마이너스 12승 분의 1. 자, 요 식은 우리가 어떤 상수로 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상수를 우리가 쿨롱 상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값을 여러분 실제로 계산해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됩니다. 9 곱하기 10의 9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공이나 혹은 공기 중일 때는 9 곱하기 10의 9승을 앞에다 놓고 그 다음에 서로 거리의 제곱분의 Q1 그리고 Q2 값만을 계산해 주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만약에 이런 경우에 예를 한번 들어서 계산을 해볼까요? 여기에 Q1 쿨롱의 전기량이 있고, 자, 여기에 Q2 쿨롱의 전기량이 있다. 두 개가 서로 1m 간격으로 떨어져 있을 때 밀어내는 힘은 얼마인가 한번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이건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1의 제곱분의 Q1, Q2 1 곱하기 1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 얼마일까요? 9 곱하기 10의 9승이 나오죠. 그리고 단위는 뉴턴이 됩니다. 여러분, 1kg이 우리가 몇 뉴턴? 9.8N 약 10이라고 보게 되면은 이 값은 어마어마한 값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약 100만 톤 중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이거는 무려 1톤 트럭 몇 대분 100만 대 분의 바로 중량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크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는 우리가 1쿨롱이라고 하는 것을 얕보면은 안 됩니다. 실제로 실용상의 단위는 우리가 그래서 1쿨롱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10의 마이너스 6승 또는 10의 마이너스 9승인 우리가 마이크로를 쓰거나 아니면 나노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전기량을 이야기할 때는 뭐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쿨롱이다. 이건 어떻게 되죠? 4 마이크로 쿨롱이다. 자, 우리가 주로 이런 혹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쿨롱이다. 자, 이것은 뭐예요? 4 나노 쿨롱이다. 이렇게 이제 사용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로 이 법칙이었습니다. 두 개의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4파이 엡실론 분의 1 그리고 R 제곱분의 Q1 그리고 Q2. 자, 무슨 법칙이라고 했죠? 바로 쿨롱의 법칙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법칙은 바로 만류인력의 법칙과도 같게 되고요. 자, 이거는 전하뿐만이 아니라 두 개의 자하, 여기를 Q1, Q2 대신 M1, M2로 바꿔주게 되고 엡실론 대신 여기 우리가 뮤로 바꿔주게 되면은 두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도 역시 알 수가 있죠. 쿨롱의 법칙은 이처럼 중요한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